안녕하세요. 김민혁입니다. 네. 앞에서 교수님이 했던 얘기들의 뭐 반복적인 부분일 텐데, 제가 이제 망상반 주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실전, 그래서 이거를 실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예들을 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되기 쉽게끔 보충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이걸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응유연성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힘든 일에 빠졌었을 때 얼만큼 빨리 벗어나느냐, 이걸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써서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힘든 사건을 겪었을 때 빨리 그것을 이겨내고 빨리 그것에 벗어나는 것들, 당사자가 망상에 빠졌지만, 망상이라고 하지만 그 망상 속에서 힘든 것들을 얼만큼 빨리 회복하고 벗어나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이런 적응 유연성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이렇게 관찰, 성찰, 통찰, 실천이라고 하는 네 과정을 있는데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A씨가 뭔가 발표를 했는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서.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불편한 게 뭐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관찰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는데, 성찰은 내 감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 있는 감정을.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왜 화가 났지라고 했는데, 그 화난, 이 교수님이 늘 하시던 강의랑 중복이 되는데, 화난 감정 밑에는 보면 아,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 발표를 잘 해가지고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밑에 깔려진 인정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전체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잘하려다 보니까 내 호흡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해서 반응을 못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았으니까 불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 나한테는 뭔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과정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다음부터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좀 편안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볍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실천과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빨리 자기 문제와 자기 어떤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화의 패턴 잘 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패턴은 다 똑같아. 이게 당사자든 아이든 아니면 어른과의 어떤 동등한 성인끼리 대화든 패턴은 똑같아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찾고 그 감정 밑에는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반영해주고, 이 과정이 항상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섯 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뾰루퉁하게 있어요. 왜 그렇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잘 들어보고 아이를 잘 관찰했었어요. 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고 보니까 3일 전에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안 사줬구나.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을 원 사줬으니까 화가 났구나라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감정 밑에는 뭔가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것을 해줬어요. 언제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아니면 지금 당장 사러 가자. 행동적인 실천으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해결이 된다는, 아이의 어떤 뾰루트한 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아내가 모임을 갔다가 이렇게 해요.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 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 이랬었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그런 모임에는 뭐 한다 가가지고 뭐 하려고 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아니면 두 번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집에서 먹고 놀면서 뭐 그런 소리 나 피곤해 죽겠다, 당장에 그럼 아파트 이사 가자는 말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아, 아파트 사는 것 때문에 네가 조금 많이 불편하고 뭔가 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숙했는데 감정을 읽어줬죠. 그 밑에 감정하면 욕구, 결국엔 나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뭔가 멋져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욕구를 어떻게 반영을 해주느냐. 뭐 그 집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곧 언젠가는 가자. 이사를 가자. 아니면 너는 걔는 얼굴이 미주구리 박인데 넌 얼굴이 이쁘잖아. 넌 더 큰 걸 가졌잖아 하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어떤 그랬었을 때 반응 느낌이 두 번째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욕구와 감정에 기반하면 욕구가 있는지 찾는 것들이 항상 대화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특별하다면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칭얼거리죠? 아니면 울죠?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왜 우느냐? 왜 칭얼거리냐 얘기 안 하죠. 애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려 말하죠. 나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안 하고 우리 패턴 항상 돌려서 얘기해요.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 샀던데 점점점. 그럼 그것을 해석해서 내 욕구를 반영해가지고 좋은 답을 해줘야지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은요 망상의 내용으로 환각으로 그다음 와해된 언어 즉 증상으로 나를 표현해요. 증상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야 되는 거라는 말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는 말이죠. 증상에서 모든 단서가 있고 모든 욕구가 있고 증상 안에서 다 감정이 표현되는 건데 그것은 잘못돼서 그건 이상한 거야라고 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입을 틀어막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증상으로 표현되는가를 한다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병이 났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남들은 견딜 수 있었겠지만 나는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통, 절망, 그 다음에 슬픔 이런 건 전부 다 감정이죠. 차라리 나한테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니 나는 아예 이 감정을 안 듣고 로봇가 되어버릴래. 그럼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결심한 게 발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현병이나 정신증의 핵심들이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나한테 어떤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자극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에 몸에 반응이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뛴다든지 신체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생각으로 올라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인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서를 차단했다라는 것은 몸의 감각도 떨어진 거 잘 느끼지 못한 거니까 뭔가 불편한 게 딱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아 이거는 뭐 두려움이다 두려우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사고가 될 테지만 정서가 차단되면 이게 감각화되지 못하고 마치 그냥 몸의 통증처럼 이게 뭐지? 우리가 소위 아는 불안의 형태로만 남아있지 내가 이게 뭔지 실체를 잘 알지 못해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힘들다. 쾌적하지 못하라는 형태로 몸에 그냥 저장만 되어 있거든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극은 몸에 머물러서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나타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사자 A씨는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마치 과거에 당했던 왕따가 떠올라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 몸에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A라는 감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미술학원에 갔는데 선생님 제가 발표할게요 했는데 친구를 시켰어. 아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또 되게 불편한, 나를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는 불편한 감정인 B라는 감정이 또 생겨요. 그리고 C를,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유튜브를 봐요. 그런데 북한에서 핵을 발사, 뭐 실험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동영상을 보고 과거에 내 망상 속에 있었던 지하세계 간첩과 관련된 그게 또 올라요. 이게 C라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면 A, B, C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합쳐져요. 이걸 변형이라고 하는데 망상이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전에 얘기할 때랑 지금이랑 뭔가 망상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앞뒤 선후 전후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 융합되고 변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변형된 C, A, B, C 각자 지금 F 형태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집에 왔는데 윗집에서 나를 감시하고 CCTV를 달았던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라고 갑자기 엄마를 꼬투리 잡아서 화를 나가지고 빡!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A와 B와 C에 있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을 엄마한테서 다 쏟아내죠. 이런 형태로 바꿔낸다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은 판단,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판단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A가 뭐고 B가 뭐지? C가 뭐지를 생각해 보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이게 이유를 알면 뭐 그 얘기를 듣고 잘 들어줄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삶에서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현실 세계의 논리와 판단이지 망상과 환상 세계의 논리와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현실의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환상과 망상의 스토리와 이해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교수님 말대로 잘 듣고 충분히 듣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잘 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극이 들어오면 관찰하고 성찰하고 통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정서가 차단됐으니까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통찰하는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져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 감정은 무엇이지? 내 욕구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쭉 나열을 한다든지 증상의 형태로 뭐 환상 속에서 뭐 귀신이 나타나고 뭐 나를 피해서든 CCTV를 담고 간첩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형태로는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와해된 형태가 아닌 압축을 해서 그래서 내 감정은 뭐야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부모가 무엇을 잘 들어주는 것이냐 하면 현실적인 판단으로 잘했다 맞다가 아니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수님 얘기대로 물어보고 하다 보면 마치 또 다른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죠. 부모가 거울을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 당사자 본인은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잘 모르지만 잘 물어봐주고 잘 관찰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되게 많이 화가 났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뭔가 개념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났다는 말은 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할 수 있으니까 너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무수한 얘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무시당한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인정? 그러고 보니까 인정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중간 과정에서 안 되는 성찰과 통찰의 기능을 부모가 마치 거울처럼 현실적인 맥락 말고 자녀가 경험하고 말하는 그 안에서 단서와 단서를 잡아서 그것을 내가 압축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딱 던져주는 거죠. 그것을 거울 기능이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내 모습을 나는 거울이 없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가 거울이 된다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욕구가 지금 돼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를 알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듣고 망상과 환각의 내용을 잘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이라는 말은 현실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 당사자의 입장에서 잘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잘 듣고 판단하지 않고 얘기를 잘 들으면 단서들이 앞뒤 전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망상 내용 말고 저번에 저번번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비슷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 이런 망상을 얘기했을 때 이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폭발을 하거나 행동을 했었지 라는 것을 잘 듣다 보면 기본적인 정보도 있을 것이고 오늘 얘기하는 것과 전에 있었던 어떤 망상 내용과 같이 유추를 해보면서 그것과 닮아 있는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형태로가 아니지만 단어의 느낌이지만 굉장히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다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합쳐서 부모님들은 너 지금 화난 것 같아. 너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아. 라는 감정과 형태로 말할 수 있고 더 얘기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욕구를 알아차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잘 듣다 보면 앞뒤 전후 망상의 패턴, 그리고 얘가 어떤 부분에서 탁 트리거가 돼서 뭔가 이런 장면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면 탁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좀 안 좋아지더라. 이런 거 단서들을 다 알 수가 있죠. 미리 잘 듣는다 보면. 자, 결국에는 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감정의 형태를 명명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다. 이게 슬픈 거다. 이게 굉장히 허무한 거다. 이런 게 뭐라 했을 때 두루뭉실할 때 합쳐진 ABC가 뭔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모를 때 그냥 불쾌하고 불편하고 애매모호하게 밀려드는 어떤 그 감정이 불안이라는 건데, 그럼 부모들은 그것을 다 조각조각 개체해서 말을 통해서 단서를 해서 찾아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관찰을 하고 부모가 대신 성찰해준다는 게 부모가 마치 당사자 본인이 된 것처럼 잘 듣고 성찰해주면 두려움, 위축감, 공포심, 분노, 슬픔, 허전함, 공허함, 혐오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망상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뚱딴지 같지만 우리가 제2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표정을 하면 제스처를 보거나 억양이나 톤을 보면 아 지금 이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건지 나쁜 말을 하는 건지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것을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느낌으로, 피부로, 톤으로 보던 아 이게 이런 것 같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들과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정서가 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럼 그 감정이 왜 오는지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흔하게 같이 있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욕구, 내가 뭐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 난 죄책감을 없애고 싶은 욕구, 복수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욕구들을 알아차리면 결국에는 인정받고 싶다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두려움을 함께 손을 잡고 엄마가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나는 신이다. 돕는다는 것은 사유한다는 건데, 사유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왜 쟤는 그럴까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감정과 욕구가 무엇일까 사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흔하게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망상은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그 밑에 있는 것들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하면 그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알아서 차리는 거죠. 그럼 그 감정 밑에 나는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자격증도 학교도 원하는 것도 다 좌절이었으니 내가 망상 속에 들어가서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뭔가가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사람이라서 늘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든지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저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너 대단해. 너 멋지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니? 넌 남다르다. 그 너만 할 수 있는 재능이야. 일반 사람들 그렇게 못해. 이렇게 그 충분하고 전능감을 하고 싶어서 신에 대한 망상을 하는 거에 대한 욕구를 파악을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충분히 인정을 받잖아요. 부모가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대단하다 라고 해주면 그럼 그 망상이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쑥 올라왔다가 쑥 떨어져요. CCTV로 나를 감상한다? 나를 감시한다? 이런 걸 했죠. 그럼 결국에는 감시란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해칠지도 모르고 해침을 당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박해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 밑에는 뭐냐? 그러니까 엄마 나 혼자인 게 두려워. 혼자인 건 싫어. 누군가 같이 있고 싶어. 나를 지켜줘. 의존하고 싶고 두려움을 없애고 싶고 또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이 반응을 해야 되냐? 아, 남 부끄럽고 남사스러우니까 그건 안 된다가 아닌 거죠. 나쁜 놈들. 내가 엄마가 도와줘 해줄게.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CCTV 범인을 잡아보자.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걸 세상에 알려보자. 라는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가 잘 들어오면서 마치 강력한 내 편이 있다.
마치 아이가 두려운 세상 속에서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메시지와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그 불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야. 뭔가 태생에 대한 그분들 아니면 나를 벌하거나 나를 벌하는 신에 대한 어떤 망상이 있다. 그 전부 다 뭐냐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느껴지고 수치스럽냐? 어떤 욕구를 좌절됐냐? 부모님이 내가 가서 뭐 깼어요. 아 괜찮아 엄마가 그 물어주면 돼 이러면서 우리 아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커올 때부터 이거 깨면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하면 어때? 잘했어 이러면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가 다 물어줄게. 아 우리 아들 그래도 멋져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평가받지 않고 100% 온전히 수용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한테 있는 것인데 잘했다 못했다 그런 행동이다 못했던 행동이다 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던 사람이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왜?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메시지로서 느낌을 들었으니까 이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내가 온전히 나를 100% 수용하고 해줄 엄마이길 바라는데 계속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니까 나는 그 엄마가 진짜가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니야. 뭔가 조작이 됐어. 뭔가 바뀌었을 거야. 태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감정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것도 편들어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고 편단하지 말라는 말은 잘했어. 엄마는 네 편이야.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아. 그냥 하고 싶으면 해버려. 문제 생기면 아버지가 엄마가 다 그냥 해결해 줄게.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다 보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 스스로 아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죄책감이 떨어지면서 그런 어떤 망상의 어떤 패턴들이 바뀌고 다른 망상으로 변하는 거죠. 나 성폭행 당해서 성추행 당했어. 또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 나쁜 놈 때문에 힘들어 피해 망상들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고 돈을 못 벌고 뭔가 사회적으로 쓰임 있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다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망상을 하면서 나는 성폭행, 성추행 어떤 놈한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집에 있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스스로를 망각하면서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라 뭐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계속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틀렸어 과거에도 틀렸고 지금에도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죄책감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사랑한다 저 연예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결혼해야 된다 그동안에 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저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돈, 사회적인 위치, 어떤 상황들을 나랑 연결시키면 나는 지금 이 힘든 고통을 한 방에 역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신한테 붙은 것처럼 연예인하고도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잘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면 그 욕구가 있었던 건 들어주고 얘기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감정을 죄책감을 없으면 네 잘못이 아니야.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뭐 연예인이든 신이든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난 널 응원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진행해봐.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아버지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당사자 본인이 현실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시도를 해볼 거잖아요. CCTV를 검증을 한다든지 연예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든지 뭔가 시도를 해보겠죠. 열심히 내가 조력자로서 도와주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잘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현실로 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딸려 하다 안 되면 스스로 내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아, 저 사람을 좋아했던 거는 아니야. 내가 착각을 했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망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아, 저 사람이 나를 못 만난 이유는 내가 좀 뚱뚱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고기 꼽히면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시켜도 안 하는데 내가 그 망상과 생각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또 시도를 해보면 안 되면 다른 형태로 바뀌겠죠. 하다가 스스로 너무 힘들면 전혀 다른 망상으로 넘어가든지 그 망상의 끝을 봅니다. 영화가 끝이 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교수님 모른다라고 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고 또 꼭 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아는 어떤 그 자녀의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패턴들이 반복돼요.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혼자서 어떤 스트레스나든지 망상 고통이 있으면 혼자서 두면 일주일 동안 소화를 해야 될 것을 그냥 잘 듣기만 해주면 하루만에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감정과 욕구를 파악해서 잘 들으면 두 시간 만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예로 드는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들어주는 배우자라고 하면 시시콜콜 얘기를 하고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렇군 저렇군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들은 언젠가 정말 중요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마보이, 엄마를 잘 믿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요할 때, 그 다음에 그 어떤 망상의 패턴들을 내가 이제 어느 순간 견디고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경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잘 들어주면 결국에는 한 번에 쌓았다가 막 터져갖고 엄마를 공격하기보다는 수시로 얘기 나오면 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싸움은 잘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상은 결국에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구가 말, 아이들한테 옹알이, 어른들한테는 그냥 언어 같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비주장적인 아이들이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 보면 잘 먹히면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말은 주장적이기 변해 주장을 한다는 말이고 주장을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욕구와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체성이 생기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밖으로 막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환상에서 현실로 나가는 것이 이 정신병의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비유로 치면 어떤 비유라고 하냐면 부모님은 담기는 그릇이고 당사자는 담는 사람이에요. 담기는 것과 담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자녀가 담아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너 이게 바른 것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욕구들을 아프고 힘들고 약을 먹는 자녀가 담아내는 거라고.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자녀가 끊임없이 내뱉은 것을 부모가 판단하지 않고 담고 담아줘야지 병의 치료가 되고 그런 좁촉이라는 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신병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담아주기만 해도 현실로 교수님 얘기하듯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잘 담아주면 어떻게 해라 마라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진 그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 담아주면 당기는 존재가 돼주면 자녀는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